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몽기현우의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주식고객의 TV입니다. 오늘은 일신석재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20%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시가총액이 932억 원인 회사이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당기순이익도 조금 변동폭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BPS 자체가 716원으로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41.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다. 사업 비교해 보시면 석재산업은 뭐 원석을 채취하거나 그 다음 뭐 건축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가의 등락이 있었던 거는 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통일교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이라는 분이 만든 곳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 정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목 토론실을 가보니까 오늘 왜 올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바이든 사퇴설이 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트럼프의 대선 자금 지원하고 있는 통일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테마가 이제는 이제 국내 정치 테마도 아니고 이제 해외에 미국 대선 정치 테마까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죠? 자, 바이든 사퇴설이 돌고 있나 본데 만약 바이든 후보 사퇴하면은 일신석재가 5천원 거고 트럼프 당선이 2만원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회사는 우리가 회사의 지분을 사서 그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움직이는 거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건지 참 미련하다 못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회상 치면 통일교 가입하시는 분들 접수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상당하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통일교 문선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왔고 북한에서의 활동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김일성과의 만남을 주최했었던 인물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치적인 양상에서 양강 대결에서 이쪽에 좋은 쪽으로 뭔가를 줄 수 없다는 거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의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장은 쓰레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못 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어려운 건 똑같은 거고 국내보다 미국 시장이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 한 달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 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신석재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최근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하고 계셨다는 게 웃긴 거고요. 이러한 테마가 탔다고 이 종목이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웃기다. 이건 뭐 어떤 유사투자자문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정치 테마주로 올렸나 봐요. 그런데 참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가라고 붙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등락등락 있었던 건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서도 이렇게 변동폭 보였고요. 뒤로 좀더 넘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1년 동안에 무슨 이 석재 회사가 그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1,500원에서 3배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무수히 반복을 했겠습니까? 아, 이런 거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전문가인 척 하면서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변동폭 버티셨을까요? 못 버텼겠죠? 뭐 버텼다가 여기서 다시 팔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기 터치하고 더 가면은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가 이렇게 내려박아서 이제 오히려 큰돈을 잃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요 시점에도 요런 변동폭을 보이는 거 봐서는 이 트럼프 테마가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이후에 폭락을 했고 요런 식으로 급등락 나오고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안 하니만 못하니까 이 주식 테마로 이용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 그만두시고, 그래도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스터디 클럽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부터 싹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금에 가정의 꿈과 희망이 들어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마에 여러분들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의 파탄만이 남아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거 피해가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뭐 성함 이름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절대로 데이터베이스로 쓰지 않고 영업에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하셔가지고 여기서 손절하시는 금액이면은 저와 스터디클럽 10년 동안 하실 수 있고, 공유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10년 동안 스터디클럽 가입비 비용 훨씬 더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가져가셨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투자 수익률을 내본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능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 겁 없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전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종목 절대로 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거 한번 분석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 요 구간대에 있으신 분들 있죠?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손절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